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 딸 안설희 박사와 함께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자원봉사에 나섰다. 안 후보는 이날 낮 12시 45분쯤 부인 김 교수, 딸 설희 씨와 함께 서울 중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도착해 파란색 방호복을 착용하고 시민들의 코로나19 검체를 채취했다. 안 후보 부부가 의료봉사에 나선 것은 지난해 12월 대구 선별진료소 방문 이후 약 2달 만이다. 이날 검체 채취에 나선 것은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안 후보와 김 교수였다. 의사면허가 없는 설희 씨는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에게 면봉과 튜브 등을 나눠주는 등 행정 업무를 도왔다. 2시간가량의 봉사활동을 마친 후 안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검사하러 오셔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꼈다며 1시간에 40명 정도 검사했다. 2시간이면 80에서 100명 정도 검사를 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 활동은 설희 씨의 자가격리 해제 이후 가족이 함께한 첫 공식 행사로 타 후보와 달리 가족 리스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행보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미국에서 귀국한 설희 씨는 이날 정오 열흘간의 자가격리에서 해제됐고 곧바로 부모님과 함께 의료봉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희 씨는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이론화학 분야 박사학위를 받은 뒤 현재 UC 샌디에이고 대학에서 포스트닥터, 박사 후 연구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관련 연구 논문이 국제학술지 네이처 화학, 네이처 케미스트리에 소개됐으며 코로나19 델타 변이에 관한 연구로 뉴욕타임즈, 뉴욕타임즈 등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한편 안 후보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와 함께 사자 토론에 나선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냉정한 진단,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 비전, 또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서은의 프리랜서 기자 허프커리어 @gmail.com